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의자에서 오랫동안 하루를 보내는 직장인분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저만의 좋은 관점으로 풀어낸 스트레칭을 준비했어요. 일단 의자에서 오랫동안 앉아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목, 어깨, 허리, 하체에 대한 빨간불이 켜져 있어요. 특히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있는 분들은 정말 곤욕이실 것 같은데요. 중간중간에 한 시간이 어렵다면 2시간이나 3시간마다 한 번씩은 몸을 풀어주셔야지 목, 어깨를 지키고 또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나 허리가 약해지는 거 또는 하체 부종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은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뭔가 괜히 힘들고 지치잖아요. 저는 스타트를 그래서 필라테스 호흡을 정말 힘드신 분들은 호흡만 하셔도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저를 따라서 약간 몸과 마음을 편하게 내려놓는다는 느낌으로 어깨를 그냥 내려놓고 코로 숨을 마셨다가 입으로 내쉬고 5번만 해볼게요. 마시고 내쉬어보세요. 3번 더 내쉴 때 가입뼈가 더 납작해지는 느낌을 쓰면서 2번 더 하나 내쉬어보세요. 한 번 더. 충분히 오랫동안 깊은 호흡을 뱉어보세요. 이렇게 호흡만 내가 집중해서 5번에서 10번 또는 1, 2분만 진행을 하셔도 지쳐있던 몸과 약간 마음이 또 회복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다음엔 고개를 그냥 갸우뚱갸우뚱 해볼게요. 먼저 오른쪽으로 고개를 갸우뚱. 이미 당길 거예요. 그 상태에서 방금 전에 했던 호흡을 내쉬면서 조금 더 스트레치를 해주시면 돼요. 다시 마시고 어깨는 옆으로 펴져 있다 생각하면서 내쉬어주세요. 다시 천천히 돌아왔다가 왼쪽으로 툭 떨굴게요. 천천히 그대로 마시고 내쉬고 쇄골뼈를 나란히 유지하면서 돌아와서 이것도 너무 힘드신 분들은 평소에 목 어깨 긴장이나 등이 일단 경직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하고 힘드신 분들은 잠시 기지개를 한번 펴줄게요. 깍지를 끼고 머리 위로 손 날개뼈를 들어 올려서 뽑아내세요. 그 다음에 내쉬면서 숨을 아주 크게 갈비뼈를 내리면서 얼굴 위치는 그대로 있으셔야 돼요. 다시 마시고 내쉬고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기지개를 펴주세요. 손도 쭉 그 다음에 내려주세요. 이것만으로도 개운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고개를 갸우뚱. 방금보다 좀 더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손을 살짝 얹어주시고요. 5초 머물러 줄게요. 아까 반복해서 2번 했으니 그 안에서는 호흡을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돼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리고 반대쪽. 손의 무게가 머리에 얹어지면서 스트레치 느낌이 증가돼요. 내쉬고 돌아올게요. 그 다음에는 목 아래에 있는 어깨 관절을 살짝 풀어줘 볼게요. 손, 어깨 옆에 걸리지 않는지 체크를 해서 약간 손잡이에 걸리는 분들은 엉덩이 위치를 조금 더 앞쪽으로 이동하시고요. 어깨는 가만히 내비두고 팔꿈치로만 돌려주세요. 위 스트레칭 순서는 제가 운동 전에 실시하는 스트레칭이랑도 비슷해요. 몸이 굳어있을 때 자연스럽게 어떻게 어떤 순서로 해야지 내 몸이 다시 회복이 되고 풀어지는지를 느끼고 그거를 습관화시키면 제 영상 없이도 운동을 하실 수 있어요.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만 1시간마다 아니면 2시간마다 또는 잠시 화장실에 갈 때 해주셔도 되고요. 아 여기서 저는 좀 더 진행할래요 하시는 분들은 저를 향해서 손을 뻗어주세요. 내 몸을 가져와 주세요. 이때 스트레치 범위는 팔 옆이 될 수도 있지만 날개뼈 안쪽을 살짝 더 길게 뽑아내는 느낌으로 가져오시면
날개 축지가 시원하네 라는 느낌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숨을 크게 마시고 내쉬면서 시선을 손과 반대로 돌려볼게요. 다시 정면으로 마셨다가 내쉬면서 시선을 천천히 틀면서 다시 고개 돌아오고 팔을 풀어주세요. 반대쪽 손을 먼저 뻗고 가슴을 유지한 상태에서 팔을 내 몸통 쪽으로 안아주세요. 어깨가 절대 솟지 않고요. 가능한 범위만큼만 안고 날개축지가 시원한 느낌을 찾으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시선 반대쪽으로 정면 내쉬면서 돌아서 다시 팔을 내려주세요. 이것만으로도 갈비뼈 위쪽의 상지가 좀 편해지셨을 거예요. 다음엔 옆구리를 한번 늘려볼게요. 깍지를 낀 상태에서 이렇게 좌우 스트레칭도 있지만 하체를 조금 더 고정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의자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의자 반대쪽 또는 손잡이를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의자에 앉고 계시다면 발과 무릎과 엉덩이를 고정해주시고 허벅지를 잡아주세요. 어깨를 낮춰서 한쪽 팔을 고정하는 것만으로도 반대쪽 옆구리를 시원하게 늘릴 수 있어요. 손 들고 천천히 옆구리 위쪽만 늘어나도 충분하거든요. 욕심내지 마시고 조금만 다시 돌아오세요. 배꼽 아래 움직이지 않고 내쉬면서 자 이번에는 옆구리 스트레치한 상태에서 앞으로 사선 45도를 향해서 시선을 내리고 손을 뽑아내주세요. 오 등 쪽지가 막 시원하실 거예요. 다시 저를 보고 올라올게요. 다시 내렸다가 이번엔 반대쪽으로 손 고정. 이 손 고정은 어깨를 이렇게 가져오시면 안 되고 어깨는 저랑 마주 보이는 상태에서 어깨를 열어놓고 팔을 날개뼈를 더 내리고 그 안에서 다리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야지 어깨가 말려있는 분들의 자세 교정에도 도움이 되겠죠. 반대손 쇄골뼈를 넓게 유지하면서 후 많이 가지 않아도 돼요. 조금만 가세요. 돌아오시고요. 배를 등 쪽으로 당겨놓고 척추를 위로 뽑아내는 느낌을 쓰면서 사이드 스트레치. 자, 배는 당겨놓은 거 유지하고 앞쪽 사선을 위해서 반대쪽 등을 멀리 스트레치해주세요. 시선은 잠시 바닥을 쳐다보셔도 돼요. 다시 회전을 돌아오게 해서 위로 올라옵니다. 내리고 그럼 옆구리까지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이 나는데요. 여기서 척추의 회전을 통해서 조금 더 척추의 길이를 늘려볼게요. 양손을 머리 뒤로 깍지 끼셔도 되고요. 가슴 앞에 이렇게 손을 깍지를 잡아당겨도 돼요. 뒤에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저도 앞쪽으로 살짝 나올게요. 여기서 배는 가만히 있고요. 위쪽의 가슴과 내 몸의 중앙선이 유지가 되면서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갈게요. 고개 턱 당겨놓고 내 몸이 옛날 미용실 그 이렇게 돌아가는 통 있죠? 간판에 그거를 상상하면서 살짝 돌아가는 거예요. 스톱! 다시 돌아올게요. 자, 엉덩이가 움직이지 않게 힘을 주고 정수리를 위로 살짝 뽑아서 반대쪽으로 많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척추가 흔들리지 않게 서로 회전만 하는 거예요. 돌아올게요. 정말 뻣뻣하시거나 동작을 안 해보신 분들은 여기서 끝나요. 충분해요. 괜찮습니다. 반대쪽 한 번 더 가볼게요. 골반이랑 발 위치가 변하지 않게 유지하면서 가능한 범위까지만 가슴과 팔 위치를 유지해서 이동해주세요. 가져오고 가슴과 손의 너비 유지, 간격 유지, 팔꿈치 서로 잡아당기면서 반대쪽 다시 돌아오세요. 좀 시원하실 거예요. 자, 이번에 손을 앞쪽으로 당겨주시고요. 배랑 손바닥이랑 멀어지세요. 시선은 바닥을 보세요. 다시 상체를 세웠다가 내쉬면서 돌아오세요. 가슴 스트레치를 해도 좋은데요. 머리 뒤에 손을 이렇게 깍지를 껴서 팔꿈치만 벌려줘도 좀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이때 손 엄지손으로 목을 살짝 뽑아내주시고요. 엄지손으로 목을 뽑아내서
척추를 이렇게 뒤로 약간만 젖혀주시면 돼요. 막 이렇게 많이 갈 필요 없고요. 상체 가만히 있고 윗가슴만 열어줘도 가슴 스트레치가 충분해요. 다시 돌아오고요. 한 번 더 손으로 목을 약간 뽑아내주면서 뒤로 척추가 길어져요. 다시 정면 보세요. 손 내리고 왼쪽 다리를 오른쪽으로 앞바다리 해주시고 발목과 무릎을 잡고 가슴을 열어주세요. 이미 당길 거예요. 이상근이라고 있는 엉덩이 뒤쪽에 얇게 길게 스트레치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가슴을 열고 엉덩이를 왼쪽 엉덩이를 바닥으로 조금만 눌러주세요. 앞쪽으로 살짝 인사해주세요. 척추가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안 되고요. 척추가 이렇게 인사를 해주셔야 돼요. 저랑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있는 느낌으로 다시 세웠다가 약간 찝히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불편하지 않은 정도까지만 숙여주시면 돼요. 먼저 상체를 이렇게 편 상태에서 돌아오고요. 또는 앞으로 나란히를 해서 내 무릎을 타 넘어가는 느낌으로 쭉 갔다가 돌아오셔도 돼요. 하지만 시작할 때는 너무 등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가슴을 뽑아내서 하체 뒤 엉덩이 부위를 스트레치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허리가 굽어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발목, 허벅지, 무릎 잡고 가슴을 열고 그 다음에 예쁘게 인사하는 느낌으로 가세요. 이때 접혀 있는 다리 쪽의 골반이 의자 쪽으로 좀 묵직하게 퍼진다고 생각을 하면서 진행하시면 좋아요.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이 상태에서 발목을 돌려줘도 좋고요. 본인 발이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에 종아리를 주물주물 한 30번에서 100번 정도 또는 종아리 뼈를 따라서 뼈를 자극해주는 것만으로도 하체 부종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상체를 살짝 숙이고 무릎 뒤에 홈이 파여 있어요. 무릎 뒤에 홈을 이렇게 손으로 좌우 만질만질 해주는 것만으로도 림프를 자극해서 하체 부종과 순환에 좋거든요. 먼저는 검지로 이렇게 해주시다가 두 번째는 엄지를 사용해서 무릎 아랫선, 종아리 입구까지 이렇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종아리 근육까지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 정도면 오피스 스트레치 충분하시겠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건강과 컨디셔닝을 위해서 장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있는 것보다는 틈틈이 화장실을 가는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최소 2시간, 1시간마다 몸을 움직여주세요. 단순히 화장실을 갔다 오는 행위도 괜찮습니다. 물도 꾸준히 마셔주시고 운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스트레칭 습관이기 때문에 많이 많이 참고하셔서 하루에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